무한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발전. 지구촌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20%만 사용해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보다 7배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태풍이 불면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될까요? 바람의 힘으로 바람개비같이 생긴 날개를 돌려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이니까 바람이 셀수록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풍력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초속 2m에서 3m 정도면 가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의 연평균 풍속을 살펴보면 초속 6m에서 9m 사이. 만일 한계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면 풍력발전기는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태풍이 불 때 멈추지 않고 가동한다면 날개가 꺾이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만에 하나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망가진다거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풍력발전으로 얻는 이익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강한 바람이 불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풍력발전기 파손을 막기 위해 한계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면 가동을 멈춘다. 고로 너무 센 태풍은 전력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